첫 번째 시간으로 배우자 기도도 좋고 다 좋지만 우선 호감도를 업 시킬 필요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. 왜냐하면 결국 이성과 결혼에 대한 문제는 그 누군가를 선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호감도를 먼저 생각하는 게 좀 필요하다, 네, 그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. 그런데 영상을 올리고 난 이후에 반응들을 좀 보니까 뭐 영상미가 좋아졌다, 부산님 얼굴이 조금 더 하얗다 뭐 이런 쓸데없는 평가만 좀 많았는데 뭐 이런 얘기도 좀 있었습니다. 자매들은 너무 높은 기준을 가지고 있다, 너무 형제들은 외모만 따진다, 오해가 있는 것이죠. 그래서 사실 요즘 성의 대결 구도가 심하지 않습니까? 그 포털 사이트에서 댓글에 보면 남성과 여성 간의 댓글로 전쟁이 되게 치열하잖아요. 뭐 교회는 좀 점잖합니다. 그렇다고 해서 서로 간에 그런 갈등들이 없느냐, 뭐 제가 보기엔 그렇지 않습니다. 뭐 대표적인 오해랄까요, 형제들은 자매들이 앞서 말했듯이 너무 그들의 기준이 높다, 너무 이제 형제들이 너무 슈퍼맨이기를 바란다, 뭐 경제력도 있어야 되고 성품도 좋아야 되고 신앙도 좋아야 되고 집안도 좋아야 되고 너무 이제 원하는 게 높다, 그 요구에 어떻게 맞춰주냐, 그런 얘기를 또. 자매들은 형제들이 뭐 너무 외모나 그런 거 중심으로만 본다, 뭐 결국 세상 사람들은 교회 형제들은 뭐 전혀 다를 바 없지 않냐, 그런 얘기도 합니다. 개인적으로는 사실 그 이야기에 100% 동의하진 않습니다. 저는 제 3자잖아요. 제 인생을 좀 돌아보고 그리고 주변의 형제 자매들을 살펴봤을 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제가 봤을 때 오해입니다. 그런 걸 다 따졌다면 제가 결혼 못 했겠죠. 저 지금 계속 혼자 살고 있겠죠. 근데 제가 결혼해서 잘 살고 있거든요. 제가 산 증인이란 말이에요. 제가 뭐 볼 게 뭐 있습니까? 키가 뭐 170도 안 되고, 네. 얼굴이 좀 귀엽게 생기긴 했지만 그거 외에는 뭐 별로 볼 게 없거든요. 그 뭐 경제력은 뭐 제가 결혼할 때 딱 10만원 있었습니다. 10만원. 그래서 제가 먼저 청혼을 했는데 당연히 제가 결혼 준비가 돼 있는 줄 알았어요, 저희 아내는. 그래서 뭐 나중에 조심스레 묻더라고요. 오빠는 뭐 결혼 준비 어떻게 했냐, 뭐 어느 정도 준비가 돼 있냐. 근데 무슨 말인지 몰랐거든요, 처음에. 다시 물어보니까 얼마 준비했냐 막 그 말이더라고요. 그래서 뭐 통장에 10만원 있다. 그래서 결혼했어요. 뭐 어떻게든 결혼했습니다. 그러니까 드리고 싶은 말은 그렇게 단선적이지 않다는 거예요. 뭐 여성들은 너 많은 걸 원하고 다 원하고 또 형제들은 뭐 여성들의 외모만 보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.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사실 굉장히 좀 많고요. 사람 따라 굉장히 다르고요.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보편적으로 많은 여성들이 혹은 많은 남성들이 특별히 이 부분에 더 호감을 느끼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이 다음 유튜브를 찍기 전에 정확한 팩트를 가지고 얘기하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올렸습니다. 질문이 그겁니다. 첫 번째가 뭐 남성이냐 여성이냐, 그리고 과거 이성의 어떤 점에 호감을 느꼈냐, 그 왜 과거냐 하면 자, 현재 당신이 끌리는 호감 그걸 얘기를 하라고 그러면 자, 이상적인 걸 얘기를 해요. 그런데 그건 이상이거든요. 실제 현실적으로 결국 한 명을 선택하는 거니까 결국 여러 가지 많은 요소를 다 갖춘 사람은 없잖아요. 그래서 한두 개의 요소 때문에 끌릴 텐데 그게 이제 뭐냐, 그런 질문인 거예요. 결국에는 한 가지 요소에 확 끌려가지고 결국 연애, 결혼 선택했는데 그게 뭐였냐, 그러니까 정확한 팩트를 조사하겠다는 거예요. 이상이 아니라, 그런 질문인 겁니다. 그래서 과거를 물은 겁니다. 1번이 과거 이성에게 느꼈던 호감 포인트, 2번이 이성의 어떤 점 때문에 이별하게 됐냐, 그런 것 때문에 끌려서 연애를 했는데 결정적으로 우리가 좀 견디기 힘든 부분이었던 부분들이었냐, 그런 질문입니다. 뭐 이런 걸 알면은 데이트를 하고 이성 교제를 시작할 때 그 부분들을 훈련하고 조심할 수가 있겠죠.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를 알게 되면.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비그리스도인들과의 연애와 결혼에 대한 자신의 견해입니다. 뭐 이게 절대 안 된다, 뭐 교회 출석을 전제로 가능하다, 아니면 뭐 종교는 상관없다. 케이스 바이 케이스일 수는 있어요. 그런데 설문조사니까 심플하게 대략적인 걸 조사하고자 하는 거니까. 그 다음에 네 번째, 이제 결혼에 대한 자신의 생각. 요즘 뭐 비혼도 있고 뭐 이런 것에 대한 청년들의 의견을, 팩트를 좀 조사하려고 설문조사를 좀 돌렸습니다. 지금 현재 1시간 정도 지났는데 벌써 응답이, 제가 처음에 50명 목표였는데 벌써 100명이 다 돼갑니다. 96명이나 되네요. 뭐 이거는 제가 차차 오늘 내일까지 좀 받아서 마무리되는 대로 정리해서 다음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화이팅!